발길 닿는 곳마다 아름다운 그림과 예술 작품이 있는 곳. 해운대 달맞이 언덕으로 떠나는 기분 좋은 산책길. 굉장히 생동감 있는 작품이에요. 아름다운 풍경과 함께하는 문화 충전. 바쁜 일상 우리를 위한 감성 여행. 예술과 문화 그리고 향긋한 커피향이 있는 해운대 달맞이 언덕으로 지금 떠나봅니다. 이렇게 해운대 경치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이곳은요, 바로 해운대 달맞이 언덕인데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경치가 운치가 있고 또 예술의 낭만이 있어서요, 이 달맞이 언덕을 부산의 몽마르트 언덕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요, 그림이 있는 산책길 떠나보시죠. 해운대 해변 끝자락의 작은 언덕, 이곳이 바로 달맞이 언덕입니다. 푸른 바다와 소나무 숲이 어우러져 부산에서도 아름답기로 손꼽히는 명소인데요. 언덕을 굽이굽이 오르는 해안도로는 부산 최고의 드라이브 코스로도 유명합니다. 무엇보다 달맞이 언덕은 높지 않고 걷기가 편해 시민들의 산책길로 더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이 달맞이 언덕을 부산의 몽마르뜨르 언덕이라 부르는데요. 프랑스 예술가들이 모여있는 몽마르뜨르 언덕처럼 이곳에 30여 개의 갤러리들이 모여있기 때문입니다. 달맞이 언덕 입구의 한 갤러리에 들렀는데요. 그 프랑스의 몽마르뜨 언덕, 몽이 언덕이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달맞이 그 언덕 입구에 자리 잡고 있는 갤러리인데, 여기는 아름다운 길로 시작되는 곳이라 여기 오면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고, 네, 또 이제 아트 앤 라이프도 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저희 동양 중국이나 일본에 한국 신속에서 아마 나온 것 같고요. 오방색으로, 오방색으로 이렇게 포인트를 주면서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네요. 일단 뭐 색깔은 노랑, 빨강, 파랑 이런 게 들어가니까 굉장히 뭐가 좀 화려한데 그 안에서 약간 글자의 소박함이 느껴지는 그런 작품인 것 같아요. 재능은 있지만 전시할 공간이 부족한 작가들에게 전시의 기회를 주기 위해 이 갤러리를 열었다는데요. 매달 국내외 작가들의 다양한 작품들을 선보인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가벼운 마음으로 갤러리를 들러 작품과 친해졌으면 하는 바람이라는데요. 그림과 친해지는 가장 쉬운 방법, 직접 그려보는 거겠죠. 남색이나 뭐 이런 걸로. 이곳에선 일주일에 한 번 그림에 관심이 있는 이들이 모여 민화 그리기 수업이 열리는데요. 서투르지만 직접 그리고 채색하면서 자신만의 작품을 완성합니다. 갤러리에서 그림을 감상하고 또 그려보면서 일상의 여유로움을 가져보는데요. 부지랑 예사롭지 않네요. 이렇게 자신감을 많이 불어넣어 주시니까 이 색이 나타났게끔 그런 것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좀 크게. 한국화를 전공한 관장님의 설명을 듣고 따라 그리기만 하면 나만의 작품이 완성됩니다. 저희 작품이 짜잔! 아, 저희 붓터치와 사실 선생님의 살짝의 응급조치로 인해서 그나마 작품 나온 작품이 나왔습니다. 이야, 근데 사실 저 그림 그려보는 거 정말 오랜만에 해보고, 제 붓을 들어보는 것 자체가. 근데 이걸 이렇게 경치 좋은 곳에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제 마음이 굉장히 음악 들으면서도 여유로워지고요. 뭔가 제 스스로 힐링되는 느낌? 제가 그린 그림 볼 때마다 이 기분이 생각날 것 같아요. 민화 그리기 수업이 끝나고 따뜻한 차를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가지는 사람들. 아름다운 달맞이 언덕의 풍경과 멋진 그림, 그리고 그 속에서 마시는 차 한 잔이 일상의 여유로움을 더해줍니다. 보면은
창문 밖에 이 경치가 진짜 네. 와, 풍경하네요. 네. 다른 갤러리들은 사방이 이렇게 벽으로 세워져 있잖아요. 맞아. 여기는 앞에 풍광이 다 보이니까 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그래서 잠시 갤러리만 둘러보고 가기에는 너무 아까워서 이렇게 한 번씩 와서 이렇게 체험하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첫 번째 갤러리를 나와 다시 산책길로 나섰습니다. 달맞이길을 이렇게 걷기 참 좋은 길인데요. 걷다 보면 곳곳에 갤러리들이 있어서 아, 저곳에 가고 싶다 하면 언제든지 들르면 됩니다. 여기 예쁜 집이 있는데요. 달맞이 언덕 곳곳에 크고 작은 갤러리들이 있어서 걷다가 지치면 언제든지 갤러리에 들러 쉬어갈 수 있는데요. 갤러리마다 특색을 가지고 있어 다양한 즐거움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색적이고 독특한 작품들이 눈길을 끄는 갤러리에 들렀는데요. 안녕하세요. 야, 아니 여기 갤러리는 딱 들어오는 순간 뭔가 밝다, 그리고 재밌다, 그리고 뭔가 친근한 느낌이 드는 게요. 이 갤러리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일반 고객분들이 좀 더 예술 작품에 편안하게 한 발자국 더 다가올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진 그런 갤러리이면서 아트 셔터 같이 운영하고 있는 곳입니다. 딱 이런 궁전 모양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다라는 건데, 특별히 작가는 왜 이 영화를 했을까요? 영국 일러스트레이터인 산드라 이삭슨인데요. 이제 이것도 똑같이 석판화로 해서 이제 북유럽의 느낌을 나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좀 더 이제 가격도 저렴하게 해서 이제 밝은 그림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네. 굉장히 좋아하는 작품이세요. 와, 저 같은 뭔가 느낌이 다 밝아. 인테리어용으로도 좋을 것 같은 개성 강한 작품들이 가득한데요. 이 갤러리의 가장 큰 볼거리는 전시실 한편에 마련된 아트샵입니다.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거장들의 작품들로 만든 아트 상품들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세계적인 팝 아티스트들의 아트 상품을 구입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건 접시도 너무 깜찍하고 예뻐요. 이것도 네. 이제 장미셸 바스키아의 이제 아트 상품 플레이트고요. 네. 너무 비싸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실제 작품을 구입하시면 네. 사실 이 가격보다 이제 몇 배, 몇십 배 정도 더 비싼데 이제 그것보다는 이제 조금 더 가격을 조금 더 저렴하게 해서 네. 이제 포장할 수 있는 그런 아트 상품으로 보시면 되세요. 그렇구나. 저는 이 도자기 너무 마음에 들어요. 색깔 봐요. 진짜 옥 색깔로 해서 네. 떨어져요. 이제 이거는 잘 네. 흔들면 안에 이제 마티니 잔 비슷하게 소리도 나게끔 해서 만든 이제 서울의 윤세호 작가님 도자기. 그릇, 머그컵, 장식용 액자 등 거장들의 작품으로 만든 다양한 아트 상품들을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데요. 개성 강한 작품들을 직접 소장할 수 있어 관람객들에게 인기가 높다고 합니다. 이게 걷는 모습? 네.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아래 위로. 이렇게. 보이세요? 열심히 걷고 있는 거. 굉장히 생동감 있는 작품이에요. 언제든지 부담 없이 들러 거장의 그림부터 작은 소품까지 다양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곳 달맞이 언덕의 갤러리입니다. 벚나무와 소나무길을 따라 언덕을 오르다 보면 어느새 정상에 도착합니다. 특이한 건물이 눈에 띄는데요. 카페, 레스토랑, 갤러리가 함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입니다. 모양은 다 똑같은데 약간의 뭐 소재의 느낌이라든지 느낌이 다른 것 같은데. 달맞이 언덕 갤러리 산책의 매력. 우연히 들린 갤러리에서 좋은 전시를 만날 수 있다는 건데요. 판화와 실리콘 작업으로 유명한 오이량 작가의 작품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뭐 현대미술 작가들의 작품을 다양하게 전시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특정한 뭐 장르에 얽매이지는 않고요. 다양하게 특히 뭐 부산에서 전시를 보신 적이 별로 없을 만한 분들을 많이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달맞이 언덕의 갤러리 수만 해도 30여 개. 언제부턴가 갤러리들이 하나 둘씩 생기기 시작했다는데요. 거닐다 보니까 정말 여기저기 다 갤러리가 정말 많더라고요. 달맞이 언덕에 이렇게 갤러리가 많은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자연환경에 경치가 좋고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와주시고 갤러리가 하나 둘 생기다 보니까 계속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달맞이 곡에 하면은 갤러리가 많은 곳 이렇게 부산 분들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 오시는 분들도 일부러 갤러리 보고 싶으시면은 달맞이 곡에도 찾아오시는 것 같아요. 달맞이 언덕의 끝자락 마지막 발걸음이 멈추는 이곳은 국내에서 유일한 추리문학관입니다. 소설, 드라마로 유명한 여명의 눈동자를 쓴 김성종 작가가 세운 추리도서 전문 도서관인데요. 추리소설을 비롯해 다양한 문학도서 4만여 권이 있어 책을 좋아하는 매니아들 사이에선 오래전부터 유명했습니다. 독특한 분위기로 많은 이들이 찾는 달맞이 언덕의 명소가 됐다고요. 여기 추리문학관이라고 적혀있던데 네. 도대체 어떤 공간인 거예요? 달맞이 언덕을 이제 뭐 문화 언덕, 프랑스의 이제 그 옥마르트 언덕처럼 네. 그런 기대를 안고 아무것도 없을 때부터 먼저 처음에 우리나라 제 1호의 그 북카페 문학관이거든요. 문학관, 네. 야 여기 추리문학관은 일단 책의 제목들부터 뭔가 이렇게 되게 흥미진진한 느낌. 뭘 읽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다 재밌을 것 같아요. 입장료 5,000원을 내면 차도 마시고 추리문학 거장들의 작품도 마음껏 읽을 수 있는데요. 진한 커피향과 함께 추리소설을 읽다 보면 미스터리한 세계에 흠뻑 빠지게 됩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는데요. 조용하고 특별한 카페를 원한다면 꼭 한번 들리면 좋은 곳입니다. 남자들이라면 추리소설을 좋아하는데 그걸 갖다가 여기서는 다양하게 볼 수 있어서 해운대에서도 조용한 데 있고 달맞이라는 곳이 또 바다도 볼 수 있고 그리고 뭐 남자 혼자서 오더라도 차도 마실 수도 있고 뭐 이제 책도 볼 수 있으니까 가끔씩 찾는 곳입니다. 2층은 도서실로 이용되고 있는데요. 이곳에서 작은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독일의 소설가인 헤르만 헤세의 사진전인데요. 마을에는 헤르만 헤세 마을. 문학의 거장 헤르만 헤세를 조금이나마 가까이서 느낄 수 있습니다. 전시. 마을에 가면은 이렇게 동상을 해놨어요? 예, 그렇죠. 헤르만 헤세 얘기는 많이 들었어도 이런 모습인지 몰랐고 이런 마을의 사진지도 몰랐는데 여기서는 한눈에 다 볼 수 있으니까요. 좀 더 소설을 읽을 때 느낌이 다를 것 같아요.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 속에서 커피와 함께 추리소설을 읽다 보면 어느새 걱정, 고민 잊어버리고 추리소설의 미스터리한 이야기 속으로 빠져들게 되는데요. 일상이 휴식이 되어주는 특별한 곳입니다. 달맞이 언덕을 따라서 여유로운 산책을 해봤는데요. 탁 트인 바다, 그리고 멋진 작품들, 그리고 이렇게 향긋한 커피향까지 있으니까요. 정말 오늘 이 달맞이 언덕 갤러리 산책이 더 즐거웠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도요, 달맞이 언덕 좀 더 색다르게 즐겨보시기 바랄게요. 예술과 문학, 그리고 향긋한 커피향이 있는 곳. 지친 일상에 감성을 더해주는 산책길. 일상의 여유로움이 필요하다면 달맞이 언덕으로 갤러리 산책 떠나보세요. 좋은 친구와 함께 가는 길이면 먼 길도 가깝게 느껴진다는 말이 있죠. 실제로 홀로 걷는 것보다 누군가와 함께 걷는 것이 건강에도 더 좋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혼자 걸을 때보다 함께 걸을 때 혈압과 콜레스테롤, 체질량 지수가 훨씬 감소됐고요.
또 뇌졸중과 심장질환, 우울증의 발병 위험도 낮출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번 주말엔 좋은 벗과 또 사랑하는 가족, 연인과 함께 걷기 데이트 해보는 건 어떨까요? KBS 네트워크 3TV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